que você não consegue fazer. Não mais. Mas que isso você não consegue. Oh, não mais. Agora sai. Agora sai. Tira-se. Levanta.목사님이세요? 저 참포동교회 신희철 목사입니다. 예,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세종시 조천읍에 예. 있습니다. 제가 이 몸이 예. 망가져갖고 이 뿌리가 다 녹아갖고 이 위를 완전 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없는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5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가 새로 창조가 된 거네요. 그래, 창조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오셨어요? 저 호주 시드니에서 왔습니다. 근데 어떤 치유 간 적 있습니까? 사실 어제 거울 보니까 턱이 삼각이고 제가 길고 넓은데요. 턱이 이렇게 좁아서 삼각형이 있어요. 먼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때는 광대뼈도 더 넓고 여기도 더 넓어서 웃으면서 넓어지니까 항상 이렇게 웃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혼자 웃어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네요. 어투드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말 사진 보면 정말 사진을 보냈더니 보톡스 어디서 맞았냐고 다 묻자고요. 거의 보톡스 수술할 성형외과 어디냐고 막 저 딸이 묻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시술하셨다고 했더니 놀라서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깨를 수술했고 싶게 셀을 받았는데요. 못 올려요. 이 정도까지 올려요. 앞으로는? 굉장히 힘드네. 자, 힘을 올려보세요. 못 올립니까 이렇게? 지금 안에서 이만큼 정도 올라가는데 더 이상 못 올려요? 네. 한번 올려보세요. 아파요 지금? 치료 안 되고? 자, 50견이에요? 60견이에요? 자, 50견이에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올라가라. 뒤도 되는데, 하나님이야. 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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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 레바타? Quanto tempo? 15 dia. 이거 뭐지? 15일 됐다 그랬다, 15일. 20 dias.
귀가 이쪽이 완전히 안 들리고 이 안면신경도 아직 이렇게 잘 이렇게 안 움직여져요. 아, 전혀 안 들려요 여기가? 네, 전혀. 이제 검사를 했는데 농으로 나왔어요. 연세 세브란스에서 검사를 했더니 농이라는 게 완전히 0% 안 들린다는 그런. 아, 그렇군요. 제가 원래는 제가 조울증이 있었어요. 16년 전부터 약을 먹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약도 먹고 그랬는데 어제 방언도 받고요. 그리고 어제 약도 안 먹고 잤는데 잠도 잘 자고 이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아, 네. 아, 그럼 그동안 잠을 못 잤네 약 안 먹고는? 네. 못 자고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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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6년 동안 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었고요. 그리고 키가 커졌어요, 엄마보다.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경련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다 나았고요. 잠도 이제 잘 자고. 저는 갑상선에 혹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첫날 낮에 그 집회하실 때 대중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혹이 근육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11월 18일 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왔어요. 근데 이제 집회 오면서 지난주에 이제 수술 그 예약을 취소하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손 얹어서 기도하라 그러셔서 기도하는데 이게 갑자기 말캉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낫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집사님들한테 아직 혹이 조금 동그랗게 남아 이게 계란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밖에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일자 되면은 마지막 날 간증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혹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렇게 일자가 됐습니다. 순간 없어졌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어디가 빠졌어요? 뱃살요. 뱃살이요? 네. 어느 정도 나왔었죠, 먼저? 아까 전에 처음에 와서부터 제가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이렇게 미리 찍었어요? 네, 미리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시켜 드려야 될 사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앉아서도 계속 영상을 찍고 예배 중에도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일어섰을 때 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임신 좀 부끄럽긴 하지만 몇 개월인지 임신은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한 적어도 6개월에서 7개월 사이 이 정도 느낌. 그래서 그 기도하기 전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내밀어도 안 나오고 아까 저는 내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오늘 살 빠질 거라고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내밀어도 지금 안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사진을 저한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만졌던 그 네. 영상 촬영했던 거 네, 그걸 좀 보내주세요. 예,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저기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사라 S라인이라는 제품의 다이어트 제품의 개발자예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그 사업을 10년 정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살 얘기 나오면 제가 먼저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로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개발한 제품으로 살 빼는 거 보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심이 더 크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저기 전화번호 주세요. 전화번호 그걸 보내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So nice to meet you.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Something great will happen today.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There are many religions in the world.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But why Jesus and Jesus only? 여러분 교회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Church is not a religion.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It's about believing the true creator of the universe, the heaven and the earth. 아멘. 아멘. 종교는 약속이 없는 것이고 Religion carries no true promise. 사람이 만든 것이고 And it's man-made.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And it only has demons and devils.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창조자시고 is the creator 우리 주님이시고 is our Lord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 And he made us you and me.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냐면 Do you know who's most joyful in the whole world?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Whoever that person is if they encounter the creator God they are most rejoicing. 왜냐면 창조자를 만나지 못하면 But if we don't meet The true creator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We get deceived by the devil and get dragged into the hell.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That's why one soul is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universe.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Talk to your neighbors. You are really precious.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God really wants to use us, you and me. With mighty power of God. 예, 그래도 여러분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And God wants to bring all people into salvation through you and me. 이 미국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This nation, the United States, must arise again. 예,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not by power,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But onl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The church therefor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아니 이 사역이 특별한 사람을 하는 줄 알았어요. I thought this ministry was granted to only special people.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But the Bible says differently. 믿는 자들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veryone who believes can do this. 할렐루야. 미국에는 경찰이 굉장히 강합니다. Authority가 Policemen carry so much authority in this nation. 여러분들 경찰 보고 보면 굉장히 권세가 나타나. You know, if you carry a police uniform, you don't want to mess around with the person.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별로인 것 같지만은, you may look quite normal. 천국의 권세를 받으면, once you receive, however, the mantle of the authority of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의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You become a police or cop for the kingdom of heaven. 경찰은 도둑을 잡는 것입니다. The police is there to catch the thieves. 우리 도둑이 누구냐? Who are our thieves? 이 귀신인 것입니다. It's devils.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 So we must receive the powerful strength of God. 근데 요새는 말만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You know, only words will not give us much mileage. 보이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How can we witness God who is invisible? 그들이 어떻게 전했느냐 그 말이죠. But how did this 500 few people witness Jesus? 그들이 진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는 없다 그랬는데 Because people were saying that Jesus was crucified and Jesus is not around anymore.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시체를. And they were making a rumor that the body of Jesus was taken away by his own disciples. 그 부활하신 증거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How could they witness Jesus nevertheless? 그저 성전에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a person who was begging before the temple. 부라진 예수님 그들을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신 것이. He was a beggar from the birth, but when the disciples prayed to him, he was raised. 그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Because they experienced the resurrection. 그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이고. Because of his resurrection, in his name, the cripple can arise again. 우리 지금은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We never physically saw Jesus.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We never witnessed his resurrection physically.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But because he rose again, 여러분의 질병이 떠난 것이고, your diseases shall be gone. 귀신이 떠난 것이고, the demons will be gone. 예수님 어제나 통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Because Jesus is the same and he works the same wherever you are.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게 믿는 But 자에게. it is given on the one condition, whoever believes it. 오늘 사람들 천들을 설득력으로 말하려고 그래서 설득력으로. People try to witness by persuasion. 하나님 나라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Loved ones, however, the kingdom of God is not in words.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But it is by power.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수원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So there were numerous signs and follow. I mean, the wonders that follow the work of the disciples.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o great number of people, men and women, followed them. 남녀들은 여러분 논리적이기 때문에 잘 믿지를 않습니다. Men are usually logically driven, so they have difficulty believing things. 근데 여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신을 잘 믿어. However, women are more tend to be devout and easily believe a godly presence. 근데 그 완악한 남자를 어떻게 전도했냐 그 말이죠. But how would this, you know, stiff-necked man get persuaded and ended up believing Jesus? 여러분 지금은 남자들에게 다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You know, whether you're a man or woman, whether your neighbor is a man or woman, they all have certain sickness and disease. 그런데 병을 고치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So when those diseases are cast out, the great multitude will follow, not you, but Jesus Christ. Hallelujah. 사람을 낳는 어부는 fishers of men, 하늘의 권능을 통해서 by the power of God, 병을 고치면 heal the sick people. 큰 무리가 몰려올 수가 있는 것이다. Great multitude of both men and women can end up following Jesus Christ. 그들은 but we have 귀신을 하늘의 권세가 있고 the authority to cast out demons. 병을 고치는 하늘의 의사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We have the certificate, the license of heavenly doctor to bring healing to the sick people. 하나님의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God promised those who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far greater things will be given to them. 나도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두드리고 열리고 막 기도하기 위해서 찾고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So only thing and everything we must do is to constantly seek and find that great power of God. But hardly any people in this time pray for their purpose with that eagerness. 믿는 자에게 손을 대면 난다 그런데 오늘날 왜 잘 내 손을 통해 안 나라냐 그 말이죠. You know, Bible says if you lay your hands and pray for the sick people, they shall be healed. But how come that kind of miracle doesn't happen in my life? 그러면 안 나타나면 이게 문제가 있다.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You know, the alternative, our response should be not quitting praying, but pray until the manifestation comes.